항상 이렇게까지 빠지게 된 뭔가 사연들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별이님한테는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15년 전에 아이들 6살, 12살일 때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네, 좀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서 행복이란 단어는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의 십몇 년을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정말 영웅님 만나는 딱 그 순간부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일단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막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다시 행복이란 단어가 되살아났습니다. 네. 아. 아들 이해해야겠는데? 저도 사실 약간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저라도 이렇게 엄마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가 영웅이 형 이렇게 덕질하고부터 많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막 맨날 집에만 누워 계시고 막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막 바깥에도 되게 영웅 시대 분들 막 뵈러 나가시고 막 신나하시고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아요. 임영웅 형이 이렇게 또 찾아와서 도와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또 앞에 분들은 또 다시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리 수학의 정성님 밝아 보이시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요? 저는 사실 체력이라고 하면은 정말 강철 체력이라고 소문이 났었었어요. 학생들한테서도. 그래서 진짜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지난 봄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위 내시경을 하다가 림프종이 발견됐다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약이 너무 힘들다고 해야 되나? 치료 과정이 힘들죠. 예, 진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좋아하는 임영웅 씨 노래를 들어.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영웅님 노래를 듣고 막 다 외웠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선생님한테 갔거든요. 선생님이 아니 그동안 뭐 하셨어요? 이래. 어머. 아이고 허미실님 이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야.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진짜 다행이네요. 네, 나 정말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 아들 마음속으로 걱정 많이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엄마가 제가 재수할 때 저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엄청 많이 숨겼어요. 저 암 걸린 것도 되게 나중에 알았고 들었을 때도 왜 아무 말도 못했냐면 솔직히 이런 것도 처음이고 이때까지 되게 쌩쌩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미안해 아들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되게 무뚝뚝하게 됐는데 임영 씨가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마음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만은 내로, 그게 아니었던 내로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임영웅 씨 얘기하는데 되게 떡떡해. 막 이게 엄마한테 네. 그러면 그때 못한 얘기 한번. 사실 아들들은 이런 말을 잘 못하거든. 아들 화이팅. 엄마 고마워. 남은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 현명하다. 박미선 씨는 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뭐 어디 문이 있어요? 아니 그게 왜? 아니고 아니 왜 그런 원래? 거예요?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아들이 얼마나 혼자 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 저렇게 곰처럼 생겼어도 어? 그렇잖아 그치? 무뚝뚝하고 그런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엄마 걱정을 했다는 얘기를. 와 또 와 이렇게 체험은 뭐해? 손님 안 오는데? 와야지. 노래방 운영하시나 봐요? 네. 아~ 그럼 요즘 보통 손님이 몇 팀 정도 하는 거? 없지요. 제일 타격이 컸지요, 노래방이. 정부 시책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은근히 뭔가 좀 다른 긴장감이 있는데? 어머어머어머어머 너무 긴장했어요.
설레임도 있고 근데 그 설레임을 긴장도가 이겼어. 하, 지금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지. 여기서 걸리면 끝이잖아. 깜빡했었네. 얼마나 놀라실까? 많은 사랑아. 간다 간다. 자, 들어간다. 지금도 떨려. 어머 뭐야 이거? 아, 우리 집에 오시지. 동원이 팬이신데 왜 엄마 왜? 항상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팬이셨네. 팬이신 거야. 어느 지나마니 사나마. 네, 맞아요. 노래방에서 고퀄리티야. 정말 열창을 했습니다. 어떡해.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아니, 누치한 데까지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 듣고 진짜부터 준비. 아우, 떨려. 어떡해. 제가 너무 멀리 앉았죠. 가까이 앉았죠. 이게 떨어져. 저렇게 스윗해 되니까. 아니, 제가 네. 저도 보컬 전공하면서 10년 네, 동안 음악을 네, 네. 쭉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오빠가 근 30년 네. 동안 이렇게 쭉 해온 거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소원이 네, 오빠랑 듀엣 해보는 거. 아, 듀엣이요? 네, 아, 듀엣이요? 네. 그 소원도 아닌데? 이 마이크 왜 두 개 있겠어요? 어떡해. 어머! 괜찮다야. 아, 진짜. 이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네요. 장민호. 넘어도 사 쉬지만은 않더라. 근데 윈드루 어머니 네. 동원군 태인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따님보다 더 좋아하시던데 보니까. 아, 잘생기셨잖아요. 아, 그냥 보는 순간에 민호님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 요 앞에 계신 우리 세롬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세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얘기신지 좀. 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맞벌이 하는 아이들의 육아를 담당하기 위해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근데 수원에 오니까 친구도 멀어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애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갖고 한 4년 동안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했었는데 미스터트롯 보면서 민호님의 노래를 듣고 네. 민호님에 의해서 민트들도 만나고 민호님이 없는 생일상을 차려놓고 생일상을 차려놓고 우리 민트들은 미역국도 끓여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던 약을 끊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